네, 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지난번에 제품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린다고 했었죠. 오늘은 제품 이야기 시간입니다. 바로 지난번 개봉기를 통해서 보여드렸었던 이 제품입니다. 노바 프로라고 하는 이름의 전자책 단말기였었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와콤 펜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내장형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원래 주는 와콤 펜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픈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제가 일주일 넘게 사용을 해봤어요. 사용을 하면서 정말 장점도 많은 단말기이고요. 단점도 많은 단말기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천천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스노바 프로를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구매를 하셨던 분들도 아,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초기 세팅은 이 정도면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맨 위에 있는 화면들입니다. 아이콘들 기억하셔야겠죠? 홈버튼 누르면 홈화면, 이게 지금 제일 처음 홈화면이라 그래요. 이 화면을 항상 돌아오게 되는 메뉴이고요. 앞으로 돌아가는 메뉴, 되돌리기 메뉴죠. 배터리가 나와져 있고요. 지금 쭉 가다 보면은 이게 그 와이파이를 켜고 끌 수 있는 메뉴입니다. 지금 제가 꺼놓은 상태예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지금 활성화가 돼 있고 좀 있으면 와이파이를 잡겠죠. 한 칸 지금 떴네요. 쭉 보면은 날짜가 보이고 시간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프론트 라이트를 조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한번 제가 프론트 라이트 조합을 눌렀어요. 이 노바 프로의 특징이 프론트 라이트를 조합해서 씁니다. 그 따뜻한 빛하고 차가운 빛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다시 또 꺼놓고 그러면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디스플레이가 실행이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리프레시 모드라고 되어져 있는데 평소에는 노멀 모드에 맞춰져 있어요. 그 독서에 최적화된 기능인데 이게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속도 모드로 놓고 쓰고 있어요. 스크롤러 자동 리프레시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부분 가보세요. 지금 맨 끝으로 되어져 있는데 얘를 제가 싹 위로 올리게 되면은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글씨의 음영 진하기를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적당하게 표현해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맨 오른쪽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용 중인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띄워줘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뉴입니다.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베이스다 보니까 이런 메뉴들이 다 들어가져 있네요. 맨 왼쪽 아래 화면 봐보시겠어요? 이게 여유총 645라고 써있죠? 예, 총 2기가 중에서 요 정도가 남아있다인데 확실히 최적화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좀 애매합니다. 역시 리프레시 누르게 되면은요 727로 램 허용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올라갔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왼쪽 메뉴를 좀 보도록 하죠. 라이브러리라고 되어져 있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단말기 안에 저장해 놓으셨던 PDF라든지 EPUB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여주는 메뉴예요. 두 번째 샵이라고 되어 있죠. 자, 샵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전자책들이 미리 등록이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등록되어져 있는 전자책들은 이거 불법 아니냐? 아, 그거는 아니고요. 프로젝트 구텐베르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글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지난 저작권이 없는 원서 같은 경우에 영문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게 쉽게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해서 다운받고 싶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아무거나 눌러보고 난 다음에요. 북상세정보에서 풀 에디션 다운로드 누르시면 돼요. 다운로드 누르시게 되면은 등록이 돼서 볼 수 있게 되죠. 자, 세 번째 메뉴 노트입니다. 노트로 가보게 되면은 이게 와콤펜이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필기하시는 것들, 노트하는 것들 여기 쓰실 수 있어요. 이게 필기감이 굉장히 괜찮은데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메뉴 스토리지 되어져 있죠? 하드 드라이브를 볼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책들에 대한 것들 쇼컷이 들어가져 있고요. 스토리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폴더 관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USB-C니까 이거 여러분들의 PC하고 연결시키면은요 이 폴더 그대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앱부분 가보죠. 어플리케이션들은 제가 설치한 게 있고 미리 설치되어져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실행이 된다는 게 가장 강력한 장점이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디바이스를 부팅하고 난 다음에 설치하셔야 되는 거는 G보드예요. 한글 쓰셔야 되니까 한글 키보드는 여기서 관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주로 쓰는 것들을 지금 설치해놨는데 웨일 브라우저 설치해놨고요. 리디북스 깔려져 있죠. 메일 경계 설치했고요. 밀리에서제까지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색깔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설치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뭐 스크린 세이버도 설정할 수 있고 인터넷 캘린더 다 되어져 있는데 우선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요. 내비게이션 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팅으로 가보죠. 세팅 메뉴에서 이제 기본적인 세팅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노바 프로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 버전이 6.0 버전이라는 거 보실 수 있고 버전이 12월 30일이 마지막 버전으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언어 관리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한글이 굉장히 적용 잘 되어져 있거든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한글이 안 됩니다. 그 상자에는 한글이 없었는데요? 라고 했었는데, 아, 사실 있었었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한국어로 설정을 해주시고, 기본 설정 같은 경우에도, 예, 지보드.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한국어 타이핑은 쉬워지실 겁니다. 날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기억하실 거, 전원 관리 있죠? 자, 전원 관리 가시면은 기본 세팅이 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자동 휴면이라는 거는 그냥 내버려 뒀었을 때 자동으로 꺼지는 거 의미를 하죠. 15분이 지나면은 전원이 아예 꺼지는 거, 대기 상태로 가느냐, 전원이 아예 꺼지느냐, 그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배터리 상태부터 시작해서 볼수 있는 메뉴들이 쭉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 이런 것들 쓰시면 좋고요. 89% 대략 16시간 정도 남았다라고 하는데, 아, 좀 배터리가 그렇게 훌륭하게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맨 마지막 메뉴들도 보도록 하죠. Always Wi-Fi라고 써있죠? 요게 제일 처음에 꺼져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켜놓으셔야지 전원을 켜자마자 와이파이를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아, 나는 책 보는데 집중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걸 꺼놓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는 저처럼 켜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 게, 제일 처음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구매하신 다음에 전원 키시게 되면은 여기 꼭 들어가서 프로그램 버전을 봐보세요. 업데이트 자동 확인으로 되어져 있는데 가끔 점검 버튼 누르시게 되면 업데이트가 뜰 겁니다. 근데 다운받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 설치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씩의 메뉴를 거꾸로 보도록 하죠. 우선 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비게이션 볼 부분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내비게이션 볼이 뭘 얘기하느냐, 요걸 얘기해요. 지금 떠다니는 것들 있죠. 이렇게 떠다니는 거라서 얘를 누르게 되면은 단축키입니다. 자,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져 있는 건 이렇게 세팅이 안돼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편한 것들을 좀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버튼 양식이라 그러죠. 버튼은 하나, 둘, 셋, 넷, 다. 요거에 맞게 버튼 1에서부터 5까지를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크린샷을 찍을 일이 좀 많을 것 같아갖고 1번 버튼은 스크린샷을 설정을 했고, 2번 버튼은 홈, 첫 화면에 돌아가는 것들, 3번 버튼은 노트로 적용을 했습니다. 4번 버튼은 멀티 작업권 전환, 5번은 프론트 라이트로 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누르시게 되면은 변경 가능하니까 여기서 변경하시면 되겠죠. 한번 웹서핑할 때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는지 썼었던 전자책 단말기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서핑하는 거에서는요, 그거는 꽤 괜찮은 겁니다. 자, 네이버 첫 화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짠, 떴죠? 이 정도는 괜찮네요. 다시 또 뉴스를 한번 봐보죠. 뉴스에 들어가서. 무엇보다도요, 좀 시원시원하게 큰 화면으로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정도면 제대로 보이시죠? 조금 더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선명하게 글꼴들을 볼수 있다. 자, 웹서핑을 좀 봤습니다. 이번엔 리디북스에 들어가서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좀 보여드릴게요. 제 리디북스. 자, 리디북스 실행한 상태에서 이제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을 눌러서 봐보도록 하죠. 이런 책을 누르게 되면은, 조금 기다리게 되면은, 하나, 둘, 셋, 여기.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둡게 만드는 것들, 밝게 만드는 것들, 이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기본 기능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넘기는 속도 느리지 않죠. 네, 상당히 빠르게 넘어가는 편이에요. 이 정도면 됐죠. 한번 이거 글꼴도 바꿔보죠. 보기 설정에서 얼마나 빠른지. 글꼴을 제가 리디 바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걸 코펍 바탕으로 좀 바꾸고요. 글자 크기도 좀잘 보이게 이 정도로 바꿔보죠. 하고서 보게 되면은, 예, 적용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은 쓰기에 괜찮다,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잘 되죠? 좋은데? 다시 빠져나와가지고 재밌는 밀리의 서재를 들어가 보죠. 밀리의 서재를 들어가게 되면은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기보다도 밀리의 서재 사이트를 방금 전에 웨일 브라우저로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아예 이렇게 전자책용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책에 따라서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만, 밀리의 서재를 그냥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갖고 보시는 것보단 이게 훨씬 편할 겁니다. 제 생각보다도 보기 편하게 잘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밀리의 서재라든지 다른 거라든지 두개다 보기 편하다. 자, 이번에는 노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노트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필기 한번 해봐야겠죠. 제가 Add New Note를 누를게요. 누르고 나면은 화면이 바뀌면서 노트를 필기할 수 있는 메뉴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쪽 메뉴가 쭉 나와져 있죠. 네, 순서대로 보여드리게 되면은 필기, 붓글씨, 그리고 도형을 지정할 수 있는 메뉴도 있고요. 굵기,
키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하죠. 자, 5까지 한 7로 놔보죠. 7 정도. 자, 밑에는 이제 지우개고요. 지우개 표시가 나와서 전체를 지운다는 메뉴가 들어가져 있고, 이게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블랙이잖아. 아, 아니에요.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다 쓰고 나서 나중에 다른 걸로 보냈었을 때 거기서는 또 컬러로 보입니다. 이거는 드래그하는 모양. 이건 이제 용지를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수평선으로 지금 좀 바꿨어요. 보시나요? 자, 이렇게 쓰입니다. 제가 이 필기감이 제일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이게 획이라든지 그런 것들, 제대로 좀 저장이 되는 건들인지 느낌은 어떨지 궁금했었는데, 야, 이거 생각보다 느낌 괜찮습니다. 자, 붓글씨로 바꿔가지고. 의미 아시겠죠? 필압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까지 빠르게 속도가 따라간다라는 것들. 아, 너무 좋네요. 이 정도면은 굵게 써보고요, 얇게 써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색깔 한번 바꿔보죠. 색깔을 레드로 바꿔가지고, 자, 여기다 별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희는 빨간색으로 보이지만은 여기서는 레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좀 바꿔가지고. 아, 또 재밌는 거, 이 도형이 재밌습니다. 선을 그릴 수 있고 동그라미 그릴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제가 네모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네모로 표시라면은 이게 가능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르고 나서 한 번씩 터치를 더 해줘야 됩니다. 여기 안에다가 글씨를 쓰시면 되겠죠. 직선 같은 거를 그릴 때에도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제 자를 대고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선을 쭉 그리게 되면은 직선이 그어졌죠. 이런 것들 꽤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노트랑 메모를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자, 이 상태에서 노트 추가할 수 있는 메뉴들은 더하기 버튼 누르게 되면은 계속 추가해서 만들 수 있고요. 노트 이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작성한 노트 다른 데로 옮길 수 없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테스트 해봤던 것들이죠. 자, 이제 하단 메뉴를 봐보시게 되면은, 이건 저장하기 메뉴고요. 얘를 눌렀었을 때 이렇게 나와요. 도출과 공유하기란 메뉴가 있죠. 이게 재밌는 게,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뭘로 공유할 거냐 나왔습니다. 제가 PNG로 공유한다고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엑스포팅이 나오게 되면서 QR코드라는 게 나옵니다. 요 QR코드를 여러분들이 스캔하시게 되면은 이걸 바로 다운받을 수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야, 이런 방식을 택했더라고요. 그 유효기간도 나와져 있죠. 그래서 혹시 이거를 3월 14일 1시 49분까지 QR코드를 찍으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스캔했던 것들을 바로 여러분들의 폰으로 다운받을 수 있게 만든 기능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재밌네요. 그래서 이 노트를 개별적으로 보내줄 수도 있는데, 조금 봐볼게요. 자, 위에 메모 보시게 되면 지금 느낌표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뭐 업로드가 됐다라는 표시예요. 이건 뭐냐? 여러분들 혹시 에버노트라든지 원노트 쓰고 계시면은 그걸 동기화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좋은 기능이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세팅에서 여러분들 계정 관리란 메뉴가 있습니다. 계정 관리에 들어가셔갖고요. 메뉴 보시게 되면은 여기 쭉 나와 있죠? 나머지 우리가 안 쓰는 메뉴는 빼고, 에버노트로 싱크한다라는, 드랍박스로 싱크한다라는 원노트 필기 동기화가 있습니다. 저는 원노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원노트 필기 동기화를 제가 걸어놨어요. 그래서 노트를 쓸때 노트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노트 중에서 동기화시키고 싶은 것을 얘를 꾹 누르고 난 다음에요. 그럼 지금 동기화라는 메뉴가 나왔습니다. 제가 동기화를 눌러요. 이렇게 기다려요. 그럼 지금 메뉴가 바뀌고 있죠? 계속 동기화해서 싱크돼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평소에 사용하시는 단말기, 그 단말기에서 원노트에 들어가 보는 거죠. 제가 지금 원노트에 들어와져 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던 여기에 원노트로 들어왔는데, 들어온 상태에서 이것도 동기화를 시켜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쓰고 있는 투자노트라고 하는 걸 동기화시켜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잘 보이죠? 여기다 쓴게 아니거든요. 예, 이게 노바프로에서 써서 가지고 온 겁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노바프로에 지금 투자노트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죠. 예를 보여드리죠.
자, 노바프로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제가 쓴 내용이 있고요. 이게 지금 원노트에도 바로 동기화돼서 들어갔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아, 제가 이걸 발견하고서 정말 유레카를 쳤어요. 저는 최종본은 노트는 다 원노트로 모아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세 번 작업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번에 넘어간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별표를 하고 나서 이쪽을 보게 되면 지금 안 넘어왔죠. 동기화가 되는 순간에 넘어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원노트로 동기화해서 쓸수 있더라. 그래서 혹시라도 원노트를 안 쓰셨던 분들이라도 백업이 가능하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정도는 세팅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트 기능 상당히 만족스럽다.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북스노바에서 PDF 자료를 읽어서 쓸 때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PDF에 들어가가지고요. PDF라든지 논문이라든지 보셔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그때 이용하실 것 같아요. 지금 한번더 눌러볼게요. 누르게 되면은 지금 낙서라고 하는 메뉴 보이시죠? 제가 낙서를 누르고 나서 선이 아니라 요걸로 바꿉니다. 바꿔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붉은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고 별표를 하는 거죠. 오케이. 확인. 이렇게 해놓으시게 되면은 이거 상당히 편하게 쓸수 있겠죠. 다른 서비스도 평가 중에 있으며, 형광펜 기능이 없는 게 아쉽기는 한데, 그 정도는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논문 같은 거를 보시거나, 별도의 PDF 자료 같은 걸 읽으실 때 괜찮다. 네, 어떠셨나요? 아, 생각보다도 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영상이 도움되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제일 재밌는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